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필리핀 선교센터의 안나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저에게 주신 키포인트 말씀은 20절 말씀인데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이라는 은혜에 저희가 방해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저희의 생각이나 기준이나 판단이나 그리고 저희의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에 맞아라는 그런 저희들의 의심이나 좀 믿지 못해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 시에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또 저희들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방해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로로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하실 때,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계실 때, 그거 저희가 어떤 아까 전에 말했던 기준이나 가치관, 판단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 부분이 방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돼서 주님의 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주님께 항상 저희의 기준이나 가치관, 판단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놓는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선물로 저희에게 믿음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어떤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데에도 이것이 방해가 되지만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도 어떤 저희가 이런 건 이런 건 이런 거 아니야? 딱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도 어떤 다 그것을 받지 못하게끔 마귀들이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어떤 가계를 통해서 의심의 영이나 불신의 영이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저 스스로도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 인해서 너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잖아. 근데 이게 될 거라 생각을 해? 하고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마귀들이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따를 때 어떤 나를 믿고 따르는데, 여기서도 어떤 이 기도를 했을 때이 마귀가 나가지 않은 것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라고 하시는데, 생각하시기에 에이 설마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우리에게 없겠어? 우리가 지금 얼마큼 주님을 믿었는데, 뭐 몇십 몇 년간을 믿었고 뭐 몇십 년을 믿었는데 설마하니 조금의 믿음이 내게 없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면서 저희 자신을, 그리고 성령님께 어떤 주님 제가 지금 어떤 저의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해주신 저의 계획에 따라서 믿고 나아가고 있나요? 그것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검을 해봐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금 따르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완전히 온전히 믿고 있나? 그것을 믿고 있지 못하고 있으면 무엇이 나를 방해하고 있고, 또 무엇이 내가 믿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를 바라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래서 마귀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서 주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면, 나에게 어떤 그 마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한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께서는 특히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 판단, 그리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라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주님의 말을 따르지 못하는 것 또한 주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것으로 간주를 하시는데요. 어떤 내가 정말 주님께 받은 은혜의 선물로 믿음으로써 이걸 믿고 주님의 계획을 따른다면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희들을 창조해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만을 저희가 바라볼 때이지 다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기준이나 판단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그걸로 인해서 주님의 계획이 저희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알려주셨고요. 특히 이제 각각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어떤 나에게 대한 주님의 창조주의 영웅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저희가 믿고 따라야 할 때입니다. 어떤 여러분들 또한 주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며 또 어떻게 전도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 믿음으로 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는 듣지 못하신 분들도 어떻게든 주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참종 정말 주님과 소통되는 종 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는데요. 그럴 때 믿음으로 주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주님 알겠습니다. 딱 캐치를 해서 그 계획을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